아, 날씨 좋네. 안녕하세요. 미친 돼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싱가포르 입국하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입국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총 두 편에 걸쳐서 싱가포르 입국에 관해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만한 점을 Q&A 형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이기에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싱가포르 올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인데 어느 호텔에 배정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티즌, PR은 다르게 배정된다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비행기의 탑승 인원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버스에 타기 위해 나가면 기존에 말씀드린 옷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기본으로 움직입니다. 스티커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온 비행기 몇 편 정도만 묻고 바로 이동해 정해진 버스에 태웁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분들이 다 한꺼번에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나름 좋은 호텔로 가고 싶다고 해도 그곳이 현재 꽉 찬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되도록 같은 비행기 인원은 한 곳에 두는 게 관리하는 게 편할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 30명이 한꺼번에 내렸다면 30명이 들어갈 만한 빈 방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곳으로 가시면 아, 잘 뽑혔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 호텔은 기본 4성급은 되는 호텔이니 다 비슷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여기 위를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꼭 음식이라고 정해두기보다는 배달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의 격리 중에도 필요한 물품은 항상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속옷, 배터리 등등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은 필요한 부식이나 배달 음식일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음식은 정말 호텔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한 것은 다 배달 가능합니다. 전 라면, 햇반, 참치 등을 페어프레스 온라인에서 주문했지만 음식이 맞지 않으면 그랩 등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랩을 이용한 배달의 경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배송으로 주문하면 시간이 걸리니 여유를 가지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도착 전에 주문해두면 좋겠지만 어딜 갈지 모르니 도착 후 방배정을 받고 바로 주문을 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호텔에서 생활 중 두 번째로 힘든 것이 공기질이라고 할까요? 창문이 개방이 안 되는 곳에 머무르신다면 특히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호텔이 폐쇄된 형태로 창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이 위쪽 창문이 열릴 것 같았는데 올라가서 보니 열쇠로 잠겨 있더군요. 베란다가 있는 곳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겁니다. 아무튼 환기도 시킬 수 없고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쉽게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면 불안해서인지 열이 나는 것 같고 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컨 바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꺼두면 꿉꿉함이 생겨서 공기순환을 위해 켜둘 수밖에 없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27.8도를 유지하게 두었습니다. 아 참, 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그 아래 앉아서 광합성을 꼭 했습니다. 문은 밥을 가져오거나 필요한 물품을 받았을 때 잠깐 여는데 이것으론 턱도 없고 사실 문을 연다고 해도 꽉 막힌 복도라 여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복도엔 연무기가 있던데 아마 소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 14일 중 하수구가 막혀 두 번 수리를 위해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때 고칠 동안 열어두었습니다. 한 5일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게 느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몸이 좋지 않게 느껴지니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정말 감기라도 걸려 열이 나면 프로토콜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텔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나 기타 수건류 등등이 부족하죠. 이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호텔로 전달해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전 첫날 저녁에 책상 주변에 개미가 좀 보여서 살충제를 받았고 수저 세척을 위해 설거지 킷도 받았습니다. 수건과 침대 보등은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다. 청소를 요청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빗자루라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입실을 할 수 없으니 개인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첫날 도착하고 실내화가 없어서 달라고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일한다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을 너희가 빼먹은 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따져서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어필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100달러씩 싸게 머무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호텔이 13-4만원대 가격이고 객실 클린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인건비도 빠지고 정말 깔끔한 분이 아니면 실제 호텔에서는 14일에 한 번 정도 룸 청소를 하기에 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밥을 생각하면 아시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자, 그럼 14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계속 잘 수도 있습니다. 방에서 운동할 수도 있죠. 아, 책을 읽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14일 동안 할 것을 꼭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계실 분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하고 바로 옆에 책상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뭐 갈아입어도 체육복이죠. 최대한 잠자는 것과 일하는 곳, 생활을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책을 보거나 영상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봤습니다. 전 해외여행을 다닐 때 HDMI 케이블, 랜 케이블을 꼭 들고 다닙니다. 요즘 TV에는 HDMI 케이블이 있어서 PC와 연결해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애플 TV도 들고 왔는데 호텔에서 무선 연결하는 방식이 애플 TV를 지원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야 유선랜 케이블 꼽는 곳을 찾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해리포터 전편과 반지의 제왕 전편을 다시 보고 몇몇 드라마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꼭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온도 측정 부분입니다. 일단 입국 안내에서 보면 온도계를 지참해야 하고 FWMOM 케어 앱으로 하루에 3번씩 온도를 측정해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왓츠앱도 설치하여 연락하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WMOM 케어 앱은 도착 후 3일 이내에 SMS로 링크가 오고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앱스토어에서 찾으면 바로 나오니 미리 설치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 5일째가 되도록 따로 SMS가 안 왔고 6일차 통화 시 온도 체크는 잘하고 있냐고 해서 링크가 안 와서 못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제서야 보내준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온도 확인은 하루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서 하루에 한 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이고 세 번 할 경우가 거의 없었네요. 13일차 되던 날 전화가 와서 온도 체크 잘 하고 있었냐고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어서 놓친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가 이상할 수 있으니 꼭 하루 세 번을 잘 지키시고 혹시나 놓쳤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전화도 궁금하시죠? 확인 전화는 이틀째 되던 날부터 매일 전화가 옵니다. 가끔은 하루에 두 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OM에서 전화가 오고 가끔 SHN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왓츠앱으로도 한 번 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싱가포르는 담당자라는 게 없어서 매일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더군요. 전화번호도 매번 바뀌어서 오고요. 하지만 MOM 직원인지 아니면 콜 서비스만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화 거시는 분도 가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시 물어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핀 넘버 뒤 네 자리, 현재 호텔 이름, 방 번호, 혼자 있는지 가족과 있는지,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 마지막으로 건강은 문제 없는지 이게 다입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이것만 물어보니 대충 말을 듣고서 대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화는 생각해보면 거의 30초 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총 두 번 입국할 때와 격리 해제 전날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선 총 두 개의 막대를 각각
코와 입에 넣어 검사를 하는 데 반해 싱가포르는 막대 하나를 가지고 입과 코를 진행합니다. 깊숙하게 넣는다는 느낌보다 적당히 넣는 데 반해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안에서 빙글 돌리면서 채취를 하므로 간지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격리 해제 전날 검사는 저는 호텔에서 진행했는데 진행요원이 방에 와서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빨리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데리러 온다고 한 시간보다 일찍 와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신분증보다는 여권을 위주로 본인 확인을 했고 본인 확인 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역시 면봉 한 개로 진행되며 입안을 하지 않고 양쪽 코를 다 채취했습니다. 헌데 여기서 입국 때보다 조금 더 깊게 찔러 넣었으며 실제로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약 10초간 면봉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있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그 느낌이 싫어서 속으로 함께 숫자를 세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세지도 않고 정말 초당 1씩 세더군요. 수압 테스트는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큽니다. 전 그닥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서 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입국 시 결과는 다음날 아침 9시 전에 받았고 최종 검사 결과는 거의 10시쯤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궁금한 점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비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비용이 $160가 들어가고 호텔 숙박과 식비가 $200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로나 검사비가 $125가 됩니다. 다 더하면 $2285가 들었네요. 검사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호텔 비용은 생각할수록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 참, 숙박비와 최종 검사비는 입국 후 호텔을 배정받고 메일로 결제를 요청받습니다. 전 7일 만에 메일이 와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너무 늦게까지 메일이 오지 않으면 왓츠앱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테스트가 늦어서 못 나가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호텔에서 정해준 시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데리러 오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전날 코로나 검사 시 다음날 나갈 시간을 정해줍니다. 전 1시 15분에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아주 실망했었습니다. 전 12시 나갈 줄 알았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입소하시는 분들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호텔에서 시간을 잡는 것이고 또 퇴소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맞춰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괜히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검사 결과는 개인에게 오는데 호텔 직원은 따로 연락받은 것 같지는 않더군요. 1시 15분에 직원이 와서 제일 먼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양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바로 격리가 연장되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직원이 최종적으로 방에 있는 집기들을 확인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면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두부라도 먹어야 될까요?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따스한 공기 참 좋더군요. 집으로 가실 땐 그랩을 이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픽업을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그랩으로 바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아마 호텔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호텔이나 MOM에서 정해둔 것은 정말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건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하면 격리가 연장될 수도 있고 서로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개인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싱가포르 입국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